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일렬 소비 생활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우주 쓰레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쓰레기는 어디나 문제입니다. 아, 누가 와서 자연스럽게 치워주면 좋은데. 그러게요. 네, 우주에는 쓰레기 치워준 사람이 없죠. 네. 네, 1957년도에 그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이후에 네. 만 번 가까운 정도의 위성이 발사됐고 네. 그동안에 많은 뭐 우주정거장이라든가 우주왕복선이 움직이면서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들은 작게는 뭐 수킬로미터에서 초속 수킬로미터에서 거의 10킬로 가까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우주에 있는 위성이라든가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죠. 네. 이번에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우주 관련 부서에서 네. 민간 그 우주 기업과 더불어서 이 우주 쓰레기 청소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린 스페이스 원.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네. 크린 스페이스 1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경에 그 갈고리를 담은 그 우주 청소 위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스위스에서 올린 위성 중에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두 개의 위성이 있는데 갈고리로 위성을 이제 잡은 다음에 네. 궤도를 낮춰가지고 대기권에 추락시켜서 타게 하는 거거든요. 네. 스위스 당국에서는 절대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는 누구나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주 쓰레기 청소 문제들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네. 위성이라든가 쓰레기들을 이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될까?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청소해서 태워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피우지 수거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네. 이 정말 우주에 있는 폐기물들, 쓰레기들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돋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또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쏘아올린 위성을 다른 나라에서 수거했을 경우에 네. 그 나라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또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유엔 차원이든가 그 각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가 해서는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우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발사한 나라에 되돌려주는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래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 ESA가 위성 마스 익스프레스가 촬영한 화성의 남극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의 핵심은 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흰색 소용돌인데요. 이것은 화성의 영구적인 남극 아이스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캡은 지구의 남극처럼 대부분이 얼은 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사진과는 반대로 화성의 남극은 기온이 영하 153도에 이르는 등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별별수 오늘의 화성의 남극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 우주국 ESA가 화성 사진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마스 익스프레스가 촬영한 화성의 남극 모습입니다. 왠지 라떼 아트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화성의 남극은 어떤 곳인가요? 네, 화성의 남극.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구와 굉장히 비슷해요.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네. 남극과 북극에 얼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구의 남극 대륙처럼 화성도 이 지축이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정말 흡사한데요. 예, 예, 그래서 지구처럼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화성의 남극에도 지구의 그 남극 대륙처럼 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유럽 그 항공우주국에서 그 이 마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유럽 항공우주국이 띄어올린 화성 위성입니다. 화성을 도는 그 정찰 위성이에요. 네. 2003년에 쏘아올린 위성인데 그 위성이 찍은 화성 남극 사진을 이제 보내온 겁니다. 네. 딱 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라떼 같다, 라떼 네. 아트 같다라는데 저같이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요. 아무튼 네. 그 사진에 그 적색, 청색, 적외선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 지구의 남극 대륙은 주로 이제 그 얼음이 얼어 있죠. 네. 예, 화성의 남극 대륙은 얼음 대부분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아. 화성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네. 이산화탄소가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가 되잖아요. 네. 드라이 아이스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가운데 부분에 아이스캡이라고 해서 또 얼음이 얼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그 넓은 부분에 얼어 있는 부분이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화성의 남극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훨씬 녹겠죠. 네. 근데 물만 녹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이아이스에 녹겠죠. 네. 드라이아이스 녹으면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엄청나게 네. 피어오르겠죠. 그때 시속 한 400km 이상의 강풍이 분댑니다. 아,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 바람이 불 때는 접근하기 힘들다. 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화성의 남극 대륙에 얼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중에 또 이 얼음으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화성의 모습입니다. 지축의 기울기는 23.5도, 화성에는 25도.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계절의 변화가 화성에도 있다. 네. 지구의 하루는 24시간, 네. 화성의 하루도 24시간입니다. 네. 정말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단지 크기가 지름이 지구의 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력이 지구보다 작아서 그렇지 네. 상당히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화성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구와 흡사한 그런 계절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긴 시간 태양계를 여행한 보이저 1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6년이란 시간 동안 보이저 1호는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성간 우주공간의 소리를 보내줬는데요. 보이저 1호가 보낸 우주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와, 보이저 1호가 보낸 우주의 소리 정말 신기한데요. 1977년 태양계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우주 여행을 계속하다 최근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죠.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보이저 1호가 발사된 게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네. 1977년. 저는 태어나지도 않은 해인데요. 그렇죠. 근데 거의 40년 가까이 아직도 날아가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보이저가 작년에 거의 태양계 외곽 끝부분에 지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나사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났다. 네. 여기서 태양계라고 하는 부분이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끝까지의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엄청난 입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입자들이 별과 별 사이, 그 항성 사이의 공간에 가서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도달하는 곳까지를 태양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헬리오스페어라고 하는데 그곳을 거의 접근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걸 통과하는 모습이다. 통과했다. 1년 전에 발표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없는 별과 별 사이에 그런 휑한 공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고에너지의 뭐 플라즈마 입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항성간 입자라고 합니다. 네. 그 속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번에 뭐 음성도 뭐 녹음된 게 들려왔죠. 네. 그래서 이 음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들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 거대한 태양 폭발이 있을 때 그 태양에서 나온 입자들이 네. 그 끝에 가가지고 그 항성간 그 플라즈마 영역에 들어갈 때 거기서 충격이 와가지고 그 충격파를 충격의 진동을 음파로 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두 차례 정도의 보이저가 그런 플라즈마 진동이 온 걸 갖다가 음파로 바꿔서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주 태양계 끝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뭐 상당히 신기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외계인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런 기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앞으로 한 2025년 정도까지 보이저가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요. 해결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에서 오는 그런 빛에너지가 없더라도 가긴 가는데요. 네. 40조 네. 킬로미터를 가야지만이 다음 별이 나오는데 네. 이제 190억 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5년까지 한 10몇 년 더 가봤자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우주선을 띄워서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든가 다른 별에 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죠. 네. 그래도 어쨌든 태양권을 보이저가 벗어났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태양권을 벗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와우 천문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네모 효과에 의한 것이다. 정답은 도플러. 우주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성운의 거리, 우주의 팽창 같은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도플러 효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플러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도플러 효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용어 자체부터 어려운데 교수님, 도플러 효과가 어떤 건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음파나 빛 같은 경우가 나한테 접근할 때하고 멀어질 때 이 파동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혹시 그 구급차나 사이렌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구급차가 우리한테 가까이 올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좀 느낌이 틀려요. 그렇죠. 가까워질 때는 뭔가 음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멀어질 때는 좀 이렇게 음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그래서 이 파동이 가까워질 때는 파동이 좀 짧아집니다. 그래서 좀 높아지고요. 멀어질 때는 좀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좀 소리가 낮아져요. 그 빛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은하들이 멀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빠지노초 파란부에서 빛이 어느 은하 같은 게 우리 은하에서 멀어질 속도가 빨라질수록 빠지노초 파란부 중에서 낮은 파동 쪽이 붉은색 쪽이에요. 붉은색 쪽으로 이제 빛이 편향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하거든요. 또 가까워지는 것들은 반대로 파장이 짧은 쪽 쪽으로 이제 편향이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청색이겠죠, 반대로. 청색 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든 음파든 이게 이제 가까워지는 거냐,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파동이 짧아지거나 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파동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가까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길어진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음원이나 빛을 내는 빛의 그 근원, 그 원천이 우리한테 멀어지는지 아니면 또 가까워지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들이 지구에서 또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적색 편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이나 소리가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은 이제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효과였습니다. 이태영의 생활 선문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달이 거의 없는 하연서부터 이제 사구로 접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재밌는 행성을 볼 수 있는데요. 천왕성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행성들은 다섯 개였죠. 수금, 화, 목, 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발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발견된 행성이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이 10월 3일날 충에 위치해 갑니다. 어려운 말이죠. 충이란 건 뭐냐면 달로 치면 보름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정반대편에 천왕성이 갔다. 그 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보이겠죠. 태양의 반대편이니까. 한밤중에 보이면서 제일 잘 보일 때거든요. 그래서 10월 3일 밤이 이 천왕성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충의 위치에 가는데요. 별자리로 치면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머리 위에 보이는 게 페가수스고 그 아래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요. 근데 천왕성 망원경으로 발견되었다 보니까 눈으로는 확인하기 쉽진 않아요. 6등급 정도의 행성이거든요.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데 망원경 속에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81년에 발견된 이 천왕성은 사실은 이 천문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천문가가 발견을 했어요. 정말요?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던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허셀이라고 해서 음악가였어요. 취미 삼아서 별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원래는 그 여행도 학자보다는 여행 좋아하는 탐험가들이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취미 삼아서 하늘을 보던 이 윌리엄 허셀이 어느 날 자기 망원경으로 혜성을 발견한 줄 알았습니다. 뭔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혜성이 아니라 행성이더라. 그래서 인류 최초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행성을 발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 국왕이었던 영국 왕의 이름을 따라서 조지의 별 또는 조지의 행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후에 이
행성들의 이름이 주로 이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의 신인 우라누스, 그리고 중국말로 번역되면서 천왕성으로 이름이 붙여졌죠. 아무튼 그 망원경 속에서 보시면 큰 망원경으로 보면 천왕성이 약간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주로 대기 성분 중에 메탄 성분이 좀 많아가지고 네. 메탄이 붉은색을 흡수하면서 푸른빛을 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비슷한 가스 행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천왕성은 조금 다른 얼음도 있고 뭐 암석도 좀 있고 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넓게는 목성형 행성으로 분리하지만 네. 천왕성형 행성이라고도 분리하기도 해요. 네. 아무튼 이런 아마추어가 발견한 그리고 태양계에서 망원경으로 발견한 최초의 행성, 천왕성. 이 천왕성이 10월 3일 날 밤에 충이 돼가지고 1년 중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인들이 보기 힘들겠지만 망원경이 있다든가 천문대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가가지고 이 천왕성 한번 보시기 바래요. 천왕성은 또 행성 중에서 누워서 도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방진 행성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구보다 지름이 한 7배 가까이 되는 이 천왕성. 보기 쉽진 않은 거거든요. 천왕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이 10월 3일 대체 네. 날이고 물론 그날만이 아니라 그날 전으로 쭉 보이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0월 5일쯤 가면 이제 합삭 드디어 달이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한가위도 잘 보내셨고 10월 달도 이제 들어오니까 별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네. 깊어가는 가을밤 달 없는 밤에 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일에 이제 푸른빛의 천왕성 망원경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을이잖아요. 별 보기 좋은 계절이니까 밤하늘의 별도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